저기 가게들이 되게 많잖아요. 중에 아무데나 손으로 한번 가리켜 보시겠어요? 아무데나? 네. 왜? 가리켜 보시겠어요? 저기 미슐랭입니다. 에이 거짓말하네. 저거 미슐랭입니다. 진짜로? 세계에서 미슐랭이 가장 많이 산세베르탄이? 네. 그래서 사실상 그냥 진짜 미슐랭이랑 승부를 한다고 볼 수도 있는 그런 곳이. 아니 그럼 우리가 승부가 되나? 아니, 왜 사람을 이렇게 약간 아이 근데 여기 잘못 온 것 같은데. 아 개중이 안 돼서 내놓는 가게들도 있네. 그 어. 가게가 이 근방에 있는데요. 이 근처? 이건 아닐 거고. 이거는 문 닫은 가게인데. 바로 그 문 닫은 가게가. 진짜로? 이제 폐업을 한. 그래, 딱 봐도 폐업이네. 이번 스테이지는 이 폐업한 가게를 살려보는 그런 스테이지가 되겠고요. 봐 일단 들어가 봐도 되는 거야? 네. 어? 가게가 날 거부하는데? 오! 이거는 마음에 든다. 아, 씨. 거미줄 봐라. 두 바퀴 돌려야 될 열리는 문이네. 아이, 뭐야, 이거? 식당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바 같은데? 아이고, 가게 오래 비어 있었나 보다. 문제가 뭐가 문제냐면 가게 자체가 작은데 중앙에 이런 기둥이 딱 버티고 있어. 가게가 되게 여건으로 안 좋은 가게. 이거 나 같으면 이 가게 절대 인수 안 하지. 솔직한 얘기로 밖에서 봤을 때보다 안에 내부를 봤을 때 더 심각하고 사실 매출 올리기에는 굉장히 안 좋은 여건입니다. 5月19号晚间10点，生意天才白老师东森戏剧台。